암호화폐 루나와 테라의 동반 폭락으로 시장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테라폼랩스 최고 경영자인 권도형 씨의 최근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폭락이 시작되기 직전인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95% we're gonna die.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for watching companies die too. There's entertainment. Oh man. 루나 테라의 폭락을 두고 폰지 사기냐 아니냐 논쟁이 뜨겁습니다. 폰지 사기란 투자자들이 낸 돈 일부로 수익을 돌려주고 이를 미끼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는 다단계 사기 수법인데요. 1920년대 미국인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우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권 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한 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도록 설계했습니다. 달러가 탄생할 때 금과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화폐 가치를 보증한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하지만 테라는 지불 담보가 될 달러를 보유하지 않고 또 다른 코인 루나를 연동해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투자자에게 직접 달러로 환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테라를 사서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보장하는 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겁니다. 이 때문에 테라 루나 알고리즘은 개발 초부터 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었죠. 권 씨는 테라 루나의 폭락 후 13일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며 가상화폐 프로젝트 실패를 자인하고 투자자들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테라 생태계 부활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신뢰를 잃은 테라폼 랩스의 신생 코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일 뿐더러 테라 루나와 손절한 주요 거래소가 권 씨의 새로운 코인을 상장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내 많은 투자자와 누리꾼 사이에선 테라 루나가 폰지 사기에 불과하다며 권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죠. 도지코인 개발자 빌리 마커스도 권 씨를 향해 새로운 희생자를 만들지 말고 영원히 이 업계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 씨가 남긴 과거 발언들이 권 씨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권 씨는 지난 5일 체스 관련 매체 체스닷컴과 화상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미국의 유명 체스 선수 겸 유튜버인 알렉산드라 보테즈가 가상화폐 기업이 향후 5년간 얼마나 남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권 씨는 95%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일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보테즈는 권 씨의 발언에 다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되묻기도 했지만 권 씨는 95%는 죽을 것이라고 두 차례나 말했는데요. 2-5 years later. Oh, 95% are gonna die. Yeah. 95% are going to die. Yeah.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There's entertainment. Oh man, that's so evil. At least you get to learn from it, right? 권 씨의 인터뷰 일주일 뒤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테라의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테라 루나의 동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권 씨의 거친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블록체인 시스템 메이커 프로토콜의 공동 창립자가 테라는 폰지다, 사람들을 속이려는 일을 멈추라고 지적하자 권 씨는 너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공격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암호화폐 투자사 멀티코인 캐피탈의 카일 사마니 공동 설립자가 연 20%의 비현실적 이자율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준비자금 출처를 묻자 권 씨는 당신의 어머니라며 비꼬기도 했죠. 이외에도 지난해 7월 경제학자 프란시스 코폴라가 테라처럼 재정적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자기조정 메커니즘은 패닉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본 권 씨는 나는 트위터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토론하지 않는다며 상대를 업신여기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폴라의 이러한 지적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된 셈이죠. 천문학적인 피해를 주는 동시에 시장을 뒤흔든 이번 사태에 권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선 특정 암호화폐 종목 시세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행자가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테라폼랩스에 자료 요구를 하거나 검사 감독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테라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1,000명의 피해자를 대신해 권 씨에 대한 고발과 경찰 조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전 세계적으로 권 씨에 대한 처벌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